2020년도부터 조금씩 아주 바늘구멍만큼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내년 2022년도에 대박이 나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호랑이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좀 들어볼게요. 네. 호랑이띠 분들 보통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호랑이 하면 팔자 세다, 드세다, 사납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겉만 보고 다 그럴 거라고 판단을 안 하시기를 바라고요. 호랑이띠 분들 올해 운이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98년생 무인생 24살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사회에 일찍 진출을 하셔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취업 못하셨던 분들 아니면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가능하십니다. 확실하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무인생분들은 취직도 취직이지만 내가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해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무인생 24살 분들이 운이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운의 전환이 뭐냐? 긍정적인 운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쪽이 아니라 예,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2022년도 너무너무 좋은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1년도에 긍정적인 변화 잘 캐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86년생 병인생 36 되시는 분들 한 달 뒤, 6개월 뒤 또 올 연말, 내년 앞으로를 위한 준비를 계획을 좀 잘 세워놓으시는 게 좋겠다. 준비를 해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운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들어오지를 않아요. 성큼성큼 와줘야 내가 느끼는데 한 발짝 들어오니까 감질나실 거예요, 지금. 그런데 2020년도부터 조금씩 아주 바늘구멍만큼 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엔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요만했다 요만했다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지시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고 계획 세우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는 거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4년생 갑인생 분들 이제 48이 됐습니다. 40 중반이 넘어서 후반으로 달리고 계신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대운이 들어오고 있고요. 갑인생 분들 금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올해 48분들은요. 그동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아니면 꼭 그쪽 아니더라도 어떤 취업이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 이런 국가고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 분명히 좋은 운이 있어서 합격하실 수 있다. 그럼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준비하면 다 되지 않냐고.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준비했을 때 올해는 분명히 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2년생 이민생 60세 되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조심.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들인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이제 뭐 호흡기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 외에 이제 병원 갈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검진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좀 잘 취해라. 훅 하고 올라오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 올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어떤 이제 소화불량이나 이런 건강에 유의를 하는 게 올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생 경인 72살 되시는 분들 연세가 이제 뭐 물론 인생은 이제 60부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12살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나 소외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셔서 가족들한테 조금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래요. 연세 드셔서 소심해지시고 요새 운동도 못하고 나돌아다니지가 못하기 때문에 좀 마음적으로 위축되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좋게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은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랑이띠 분들은 이제 준비하는 네. 노력하는 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제일 잘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항상 기를 넣어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귀 한번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 물론 다른 띠 분들도 다 잘 되시기를 저는 바래요. 그래, 우리나라가 편하니까. 그런데 호랑이 띠 분들은요, 내년 2022년도에 대박이 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박을 초대박으로 내려면 21년도가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준비 잘 하시고 조금 느긋하게 한 발짝 간다, 한 발짝 한 발씩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분명히 제가 잘 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예, 호랑이띠 분들, 아, 제왕입니다. 예, 올해 신축년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힘내세요.